안녕하세요. 비주얼리즘입니다. 오늘 시간은 시네아포디의 레드시프트 렌더러에서 퍼즐 매트를 렌더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을 준비했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크립토 매트를 렌더하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도 업로드했었는데 크립토 매트도 좋지만 퍼즐 매트를 사용하면 원하는 부분들을 빠르고 간단하게 마스킹하여 렌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소할 수 있는 퍼즐 매트에 대해 빠르게 설명드리면 퍼즐 매트는 RGB 채널을 사용하여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객체 그룹을 마스킹할 수 있는 AOV입니다. 렌더링이 비교적 가볍고 복잡한 씬에서도 간단하게 객체를 분리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매트를 뽑을 거면 그냥 오브젝트 버퍼를 활용하여 렌더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아주 간단하게 한두 가지의 객체에 매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괜찮지만 오브젝트 버퍼로 매트를 뽑는 경우 블랙앤화이트로 렌더되기 때문에 여러 부분의 매트가 필요할 때는 원하는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렌더해줘야 하고 그에 따라 많은 오브젝트 버퍼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설정과 관리가 복잡해지고 번거로운 렌더링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둘 다 모두 간단한 방법들임에도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렌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퍼즐 매트를 렌더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즐 매트를 설명드리기 위해 이렇게 간단하게 아트웍을 준비했는데 앞서 설명드렸듯 퍼즐 매트는 RGB의 세 가지 컬러로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세 가지 매터리얼 컬러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퍼즐 매트를 렌더하기 위해서 레드시프트 렌더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렌더 세팅으로 들어가서 레드시프트 AOV 매니저를 열어주시고 좌측의 AOV 항목들에서 퍼즐 매트를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퍼즐 매트에 대해 나오게 되는데 우선 모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터리얼 아이디와 오브젝트 아이디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매터리얼 아이디부터 설명드리면 우리는 레드시프트 렌더러에서 생성한 매터리얼에 아이디 넘버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만들어준 매터리얼의 아웃풋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터리얼 아이디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레드는 1번, 그린은 2번, 블루는 3번으로 이렇게 지정해주고 AOV 매니저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 번호를 입력해주고 렌더뷰어에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지정해준 매터리얼 아이디별로 RGB 컬러로 구분되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1, 2, 3번 이런 숫자가 아니어도 원하시는 숫자를 입력해서 지정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오브젝트 아이디 모드로 바꿔주시고 이번에는 오브젝트별로 나누어 볼 건데 원하시는 오브젝트 항목에 레드시프트 오브젝트를 달아주시고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 아이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앞선 매터리얼 아이디 적용해서와 같이 원하시는 숫자를 입력해 주시고 똑같이 AOV 매니저에서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 아이디별로 나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간단하게 한 프레임만 렌더해서 불러왔는데 렌더된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세 가지의 컬러로 퍼즐 매트가 렌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컴포지션에 불러오고 이펙트를 적용시켜 줄 건데 이펙트에서 키라이트라고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키라이트 항목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적용시켜주고 이펙트 컨트롤에서 확인해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우선 스크린 컬러의 스포이드를 눌러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주시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해당 컬러는 퍼즐 매트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개념을 활용하여 뷰에서 스크린 매트로 변경해주시면 블랙 앤 화이트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 이걸 매트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컬러를 조절해 주실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짧은 팁을 드리자면 매트는 보통 처음에 우리가 진행한 것처럼 뷰티를 뽑으면서 같이 AOV를 뽑기도 하지만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컴포지팅 과정에서 어떤 부분의 매트가 갑자기 필요해져서 렌더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색 정보값이나 환경 설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따로 세이브 에즈로 파일을 저장해주고 매터리얼과 라이트를 다 지워주신 다음에 앞서 진행한 방법으로 렌더를 해주시면 퍼즐 매트나 기타 매트들을 렌더하는데 불필요한 정보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렌더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퍼즐 매트에 대해 설명드리고 렌더하고 적용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매트를 뽑고 적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필요하신 작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